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15년 동안 한국 경제는 해마다 10%씩 성장했으며 수출도 크게 늘어나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 대열에서 벗어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표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그 쉼없는 성장과 발전에 환호가 아닌 통곡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의 고향, 나의 삶을 내줘야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이주민이라 부른다.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었네 가운다. 우리가 떠나고 없어지고 보니까 생각 자체가 없을 꿈만 아닙니까, 그죠? 고향에 대한 뭐 그런 아쉬움 말도 못하죠. 그 고향을 보면은 눈물이 날 때만 해요. 울던 물새도 그대로 가고 조각 딸도 그 고향 잃은 그 아픔은 말로까는 표현이 잘 안 돼요. 바다마저도 잠이 들었나 밤이 깊으네 우운데 나는 가련다 떠나가련다 아픈 마음 안고서 붕든 백사장 청든 동백성 안녕히 잘 이끌어라. 1962년 2월 3일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건 이때부터였다. 기타 연관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울산에 신공업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빈곤의 역사를 씻고 부귀를 마련한다. 운동장에 퍼진 이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이쪽에는 크게 발전하는 울산공업도시 그 좌측의 좌우에 내려오는 주름 형태는 내용에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 싸우자 하는 그런 문장이 쫙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우리 그 국민들이 그 내용만 보면 우연히 힘이 나는 거죠. 희망도 솟고. 처음엔 뭐 그건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장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일자리도 생길 테고 공장 있기 전에는 뭐 촌에서 뭐 바깥에 그 외지에 직장 구해 나간 사람 말고는 다 농사에 의존하냐. 안 그러면 이제 바다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데 공장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뭐 어떠한 일이든 간에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요새 흔히 말하는 이제 일자리 이제 이런 게 생기면 뭐 기대가 상당히 컸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 잘 먹고 잘 살 일만 꿈꾼 그들 앞에 마을 철거, 이주명령이란 슬픔이 찾아왔다. 대규모로 공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장 부지에 포함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철거 이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 지금 SK에너지입니다만은 거기에는 그 대연중학교, 대연국민학교 학교가 두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터도 있었고 면사무소도 있고 하는 큰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을 통째로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1968년도에 이제 영남화력발전소가 들어옵니다. 고정까지는 공단 지정돼도 뭐 자연마을 그대로 형성되다가 이제 공장이 들어오니까 아까 말한 망제산이 이제 거의 3분의 2가 잘려나가고 이제 산이 평지가 되는 이런 이제 굴곡을 겪게 되죠. 추운 겨울철에도 건설하는 일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댐이 건설되고 크고 작은 공장이 세워지고 있어
한국의 안정은 지속적인 경제 건설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란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 그들의 한숨에 주목한 이는 없었다. 골고개 극복이나 우리가 가난을 면해야 되는 그 국가적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댐을 하는 건설 과정에서 그 실향민에 대한 아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보상 체계라든지 이게 오늘날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그냥 나가고 돈 좀 주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애환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화의 물질 문명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 전통적인 어떤 마을들의 어떤 그런 정서 같은 것은 서서히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해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희망은 실망으로, 기대는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 그들 앞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람이 우리 동네 쪽으로 불어오는 날에는요, 눈포 뭐 바깥에 매출이 안 돼요. 겨울에 문풍기, 바람막이 한다고 문풍기 달듯이 여름에도 문풍기 달아 해놓으면 어떤 새로 가스 분진이 날아 들어오는지 뭐 타고 나면 문짝 앞에 막 다 막혀요. 줄로서가 있고 그리고 뭐 반찬 보관 이런 거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바다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처럼 어떤 그 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강과 바다로 다 쏟아내는 그런 데니까 우리 동네에서 잡히는 고기들을 잡아 회를 떠먹으면 이제 석유 냄새가 나요. 석유 냄새가 나고. 이 펄 냄새 이런 것들이 나고 하니까 못 먹죠. 그때는. 소음도 많이 좀 심했었거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뒤에 그 석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낮에는 발파 작업을 해서 이제 돌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파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발파해서 나온 돌 같은 거를 잘게 파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자갈을 만들었겠죠. 도로 앞에는 큰 차들이 다녔기 때문에 소음, 먼지 이런 게 많이 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을에는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물차들이 하루 종일 그 물을 뿌리고 다니고 큰 차들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맞서야 했던 건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86년도에 노사번개 일어나가지고 저도 그 노사번개를 하다 보니까 밤에 불침등도 많이 썼는데 밤에 불침등을 쓰다 보면 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해가지고 목이 칼칼해서 도저히 나는 뭐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3교대를 근무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무런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게 체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회사가 또, 굳이 거기에 큰 금액을 해서 할 저도 실제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장에 들어간 기료 공장이나 이 다른 산업사의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정말 유령답지 않은 별거 할 것 같아요. 유령제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냄새나고 연기 나는 거를 잘 살고 그 희망적으로 생각했지 건강에 뭐 우리가 이게 해롭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촬영하는데 들어가면 숨이 막힐 정도인데 그게 종일 작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몇 년 살 겁니까? 그래서 덧없이 내용도 모르고 산업전사로 봐야 되겠죠. 돌아가신 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집에서 생활한 죄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죄로 사람들은 그렇게 쓰러졌고 또 병이 났다. 그때만 해도 이 환경 문제가 대두될 시기 아니거든요. 뭐 환경 문제는 누구도 뭐 입도 뻥긋 안 하고 또 알도 못했고 그 당시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얘기를 들으니까 한 5, 6명 정도 된다. 누구 뭐 그 누구누구 뭐 구체적으로 뭐 검역하기는 그렇고, 막 우리 선진 포함해가지고 5, 6명이 된다. 막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폐암 환자라든가 뭐 우리 동네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 부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어떤 그 당시 뭐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여러 개 없었으니까 뭐 굉장히 최악이었죠, 사실은. 그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80년 후반 90년대 온산병부터 해가지고 이제 용년 초등학교 공예병 이거 90년대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6, 7, 80년대는 그런 것조차 생각을 여력을 못한 그런 환경이었죠. 끔찍한 공예의 그림자는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드리워졌다. 용년 초등학교에서는 공예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 뭐가 두통이 있고 메스꺼워서 학생 몇 명을 조퇴시키다. 또 뭐 학생 몇 명이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를 매일매일 적은 게 있었는데 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자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한다. 악취와 연기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통과 구토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아이들은 창문을 닫고 코를 막으며 공해를 견뎌야 했다. 꿈이 아닌 악몽을 심어주는 곳, 그곳이 학교가 돼버렸다. 천막을 쳐놓고 학생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뒤에 담장 너머에 거기 학교 교사가 1층이거든요. 1층인데 한 4층 높이의 그 산업 폐기물이 그게 담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걸 타임즈가 찍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60년대 후에 그 고도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공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이 악몽은 기억을 해야 된다. 수많은 학교가 공해를 뒤집어썼다. 아이들은 떠났고 학교는 모든 걸 포기했다. 희망을 품은 지 불과 10여 년 만의 일이었다. 77년도쯤에 이주한 그 용잠동의 용잠국민학교는 완전 폐교돼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개교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용년국민학교는 그 폐교가 됐다가 동창회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대현동 쪽에 다시 학교를 재개교해가지고 용년초등학교라는 이름이 붙어있고요. 신문기사를 보면 끔찍합니다. 뭐 반점이 생겼다는 둥, 뭐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졸도했다는 둥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공예 문제에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면 학생들은 공예가 많은 그 학교에 용년초등학교 다 다니고 자기 아버지는 그 학교 옆에 그 공예를 일으키는 회사에서 그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그 애를 학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뭐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참 굉장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참 재밌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업들은 멈추지 않았다. 발전이란 이름 뒤에 숨어 더 은밀하게 움직였다. 한창 이제 공단이 세워지고 있고 발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또 조금 혼란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부의 환경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여름에 폭우가 나면 그때 대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안전팀에서 뭘 하느냐 하면 매연 배출을 갖다 시키고 그다음에 폐수 같은 것을 방류를 시켜가지고 그래야 경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어두운 면도 좀 있었습니다. 대형포 연안에 이게 물 상태가 안 좋다, 색깔이 안 좋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면 주위에 공장이 한 공장만 있으면 그 책임을 모든 책임을 그 공장한테 물으면 돼요. 물으면 되는데 각각을 뭐 온갖 것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이게 모이니까 이 주범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버틸 만큼 버텨온 사람들.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제가 참다 못해서 그 공사 그 기사분 앞에 가서 작업을 좀 중지해 달라고 이래 요청을 하니까 계속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은 저도 젊은 혈기에
뭐 그냥 있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버티게 되었습니다. 한 5일째 되는 날 제가 일단 울산경찰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형사들에게. 잡혀가서 1박 2일 동안 조서를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뭐 법 절차에 의해서 구속이 될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통은 오직 주민들의 몫이었다. 77년, 76년쯤이 되면은 동해 화력 발전소, 지금은 울산 그 화력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남아동해 동해 화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아황산 가스나 공해를 뿜어대니까 바로 옆에 용잠동이 있거든요. 그 용잠동에 또 용잠 국민학교도 있었는데 이쪽을 제일 먼저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장 부지라기보다는 이제 공해 주민 이주 사업으로 최초로 이제 철거된 사례가 되고 그 이후에 가끔 공장이 차례차례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마을들이 이주를 하게 되죠.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등진 사람들. 그들을 주목한 건 위지에서 온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빨리 안 하면 공장이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공장이 이제 계획이 되면 또 그 마을이 철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죠. 이걸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동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 굉장히 야 이거는 뭐 시간과 다투어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죠. 더 빨리 더 많은 곳을 기록하기 위해 높은 곳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이야 뭐 드론이라는 그 매체에 있어가지고 뛰어가면 가능 간단하고 쉽죠. 그런데 그때는 이 마을을 찍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 되고 또 일찍이 지어지는 공장 굴뚝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래안이라는 회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긴 공장이기 때문에 그 굴뚝이 뭐 120m도 있고 80m도 있고 굴뚝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올라가면서 이제 시차별로 오전에도 찍고 오후에도 찍고 온산에 사진 찍는 것도 한 동네를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각도를 또 다른 방에 가서 다른 회사 또 회사 하나 생기면 그것도 다른 회사 꿀뚝이 올라가 또 보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하나의 의지로 가지고 젊은 의지로 가지고 찍어놓는 거죠. 그 의지 하나로 역사를 기록한 권오룡 사진작가. 덕분에 수많은 마을이 사진으로 남아 기억될 수 있었다. 어떤 때는 이제 동네 이제 그 없어질 동네에 가서 사진을 찍다 보면 왜 사진을 찍느냐고 뭐 항의성 발언도 들었고요. 들어도 제가 이 없어질 동네를 나중에 찍어서 누군가 어떤 그 자료를 남겨야 되지 않겠냐 설득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굉장히 뭐 그런 다툼도 있었죠. 있었지만은 설득해가면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잊지 못한다. 고향을 떠나던 사람들이 흘린 눈물을 참담한 그 표정을 개인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개인 포트에도 싣고 가고 뭐 하니까 그 촌에 그 이사할 짐도 크게 없었어요. 가보면 그래가지고 좀 이사를 나오는 모습들은 진짜 보면 크게 밝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어차피 국가 정책으로 내가 나와야 되니까 좀 참담했죠. 공장 건설로 공해 문제로 나의 고향 나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가 기록한 사진은 작은 위로가 되어 이주민들의 슬픔을 달래주었다. 그 작가 선배님께서 그림을 그 소장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그를 좀 구해봤습니다. 와서 저희 가게에 걸어놓고 제가 고향 생각날 때마다 뭐 비가 온다든가 마음이 조금 울적할 때는 거기 그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은 뭐 40년, 50년 전에 생각이 다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릴 때 이와 같이 놀고 하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문득 나고. 아니, 하나, 여태까지 안 변하고 옛날 그대로 우리 동네에 있었다 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역으로 생각도 해본 일도 있었어요. 그 자기 마을 앞에 서서는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고, 그 부동 자세로 진짜 지금 한 시간 동안 얘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꼭 할 일을 진짜 갑진을 했구나. 그래서 정말 그 뿌듯했어요. 그때는 뭐 호랑이도 죽을 때는 태어난 곳을 보고 머리를 대고 죽는다는데, 사람인데 자기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부한 이야기들이 살아숨는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했던 우리 노래, 뭐 바닷가 가면 해바리라 해가지고 밤에 횃불을 들고 있으면 낙지라든가 해삼 이런 것이 자기들 기어 올라와서 이제 그 깡통, 페인트통 이런 데 이제 모여가 잡기도 하고, 뭐 민물 장어도 잡기도 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 굉장히 뭐 바다 나가면 요즘 군소라 그러죠, 이거 제사 때서는 그런 것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우리 마을 뒤에는 이제 가리 봉수대가 있었던 그 가리산. 일명 봉대산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또 산이 있거든요. 동네 형들이라든가 또 또래 친구들하고 집에서 가지고 간 살 가지고 이제 그 움푹 쥔 데 봉수대 그 안에 움푹 쥔 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혼밥, 그 이제 그때 우리는 혼밥 그래서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땅통에 끓여먹는 그런 걸 다 해먹은 그런 일들, 또는 이제 밀살이 해먹은 그 밀살 해먹을 때 이제 밀을 그 그 불에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손바닥에 비벼가 이제 먹잖아요. 이제 그런 손 가지고 막 입가도 닦고 얼굴도 닦고 하다 보니까 뭐 얼굴이 막 덤정투성이 된 그런 우선입니다. 그 일화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설계 마을 쪽을 가다 보면은 그 비치 쪽에는 큰 바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낚시 다니는 적도 많이 있고, 오후가 되면은 거기 그늘에 와서 이제 소민 아이들이 거기에서 쉬었다가 또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경치 좋은 그런 굉장히 경치가 좋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 이야기를 울산 전체 이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뭐 한 30년 동안은 꿈은 고향 꿈밖에 안 꿨다대요. 다른 꿈이 안 나온대요. 다른 지역 꿈이 안 나오고. 고향 꿈만 꾸더라. 고 동네 새 동네 나의 고향 파란 들랑 쪽에서 바람 내가
예수 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노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꼭 필요한 물, 그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다. 1962년 2월 3일 날 울산공업센터 개공식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세은동 마을 앞에 여기에 댐을 축조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 2월달이 넘어서고 해서 울산공업 센터 기공식을 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공사가 토목공사인 사현댐 공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용수 전용 댐은 사현댐입니다. 사현댐이 초기에는 울산에 용수를 이제 분담을 했어요. 한 사현댐의 공급 능력이 한 하루에 10만 톤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사연댐을 시작으로 수많은 댐이 건설됐다. 그때마다 곳곳에선 고향을 잃은 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온 터를 뭐 막는다, 댐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나 뜬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닥쳐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건 한 가지로. 그때는 거의 반강제입니다. 우리 동네를 백두로 샀어요, 정경들이. 밖에 못 나가게끔. 그렇게 데모하려고 서울에 그 차 대절해 놓은 것도 관광, 그것도 전부 다 강제로 해지되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부산 진역에 가가지고 열차로 서울로 상경하자 이제 얘기 돼가지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정부가 누설돼가 부산 진역에서 다 잡혀왔어요. 그런 시절을 겪은 그때 우리가 철거되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눈물은 가슴을 타고 흘러내려 분노로 이어졌다. 고향을 떠날 준비도 희생에 대한 보상도 너무나 부족했기에 이를 악물고 싸웠지만 배상은커녕 위로조차 받지 못했다.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 댐을 막으라 그는 허락을 받고 그 성낙을 받고 모뚝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낙도 안 받고 시작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저 택지 같은 건 어댁이나 철거되면 다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현행 법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울산 공업도시 들어서면서 택지 조성해 준 데는 없다 단정을 했어요. 절대로 못 준다고. 공단 공예 이주민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뭐 보상이나 많이 주고 나가라 그럼 모르겠는데 보상 조금 직원을 만큼 주면서 면제가 비워라 하니까 뭐 자연적으로 그 분노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어른의 말씀을 빌리면은 잘 묻고 크게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배부르게 잘 묻고 잘 사는데 이런 뚱딴지 같이 말지 뭐 개발이란 그런 미명 아래 공장 들어와가 말지. 쫓겨난 거죠, 실제로. 어떻든 국가 시책에 순서는 응했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소위 말 국가 발전과 이제 가난 극복이라는 대명제에 순순히 그걸 받아들여졌고 당연히 따랐고 거기에 어떤 불평불만은 가지지는 않았죠. 어떤 역사라는 것은 뭐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제 이루어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섬진강 댐 건설 공사가 연내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댐 건설은 빠르게 진행됐고 수많은 이들의 고향은 물 아래로 사라졌다. 그렇게 영영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 우리 아들 내 차에 태아가 지나갈 적에 딱 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들이 딱 그래요. 야,
우리 아버지 고향 지나갔는데 결국 아버지 고향하고 우리 아들 고향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향을 전해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 아들부터 잘 이해하려고 안 하잖아요. 아이 관심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었으면 이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쩌면 시시콜콜한 잔소리를 들리네, 개념이. 고향이 없는 거는 섭섭하지요. 그거는 왜 섭섭하냐? 미래가 없잖아요. 고향이 없어지면. 우리 애들이 지금까지는 내 그늘에서 고향 조상님을 섬기고 하지만 한 세대 내려가면 고향이 영영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고향 산천은 누가 지킬 것이냐? 그게 좀 한시럽죠. 사실상은. 좀 그때 되면. 내가 오죽하면 한 달에 몇 번을 고향 꾸는 거야. 내 집에 가 청소하는 거, 내 논에 가 일하는 거. 이게 한 달에 몇 번을 내 걸 기억만 해도 지금 자꾸 동심을 돌아가고 어린이처럼 뛰어놀고 싶은데 매미 소리가 깨끗하고 매롱 새롱 크고 그래 하면 그 근남 밑에 또 낮잠 즐기는 사람은 즐기고 그래 하고 그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부르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그 노래는 지금도 나오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었네 가운다. 고향과 함께 추억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겐 보존해야 할 문화와 풍습도 사라졌다. 지금 이제 유공 있는 그 자리가 고사동이거든요. 말 그대로 고사시기 뿐입니다. 그 동네 자체를. 아예 그 주민들 100% 쫓아내버리고 바로 불도저 집어넣어서 바로 나가자마자 포크레인하고 그만큼 그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뭐 사라진 풍습, 민속 뭐 말도 못하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던 이 마을도 그랬다. 그 양중 마을은 아마 이게 대부분 동네가 이제 배산임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도 가장 큰 산이 이제 망제산이라는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망제산은 뭐 이게 우리 기록에 나와 있다시피 굉장히 어떤 신령스러운 곳, 이 신앙심과 또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가 뭐 나침반 있는 것도 잘 없고 뭐 날씨 예보도 없잖아요. 그러면 산이 기준이 돼요. 그래 이제 우리 바다에 노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만은 산을 보고 이제 찾아가니까 그럼 망제산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가늠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버렸죠. 그리고 그쪽을 내려오면 이제 바로 이제 마루투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 통해 자연적인 지명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영남 화력 발전소 들어오면 그런 지명들이 싹 다 없어졌죠. 양쪽 마루투도 없어지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던 천연 지하수 샘 자부람.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당수나무까지. 역사 그 자체였던 보물들은 그렇게 사라졌다. 우리 동네 위에 그 위에가 옹태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옹태라는 마을은 도공자에다가 축태자 그 아마 옛날에 거기서 옹기 같은 걸 많이 구웠던 동네인데 그 옆으로 대곡천이 있었는데 그 바위가 느릭바위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 공룡발자국 내지는 거기에 무슨 선사인들이라든가 무슨 그림을 같은 게 요즘 그때는 문화재의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우리 밭에 밭을 가다 보면 좀 깊이 갈면은
도자기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항아리하고 기와하고 그걸 내가 주워가지고 마을에 가지고 와가 남한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그 고려 때에 우리 밭에 그게 고려인들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남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죠. 현재도 거기 가면 그 물속에라도 파면 그 흔적이 나와요. 그건 내가 장담하지. 밭을 갈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발굴 안 하고 그대로 물에 담겨보시니까 그냥 나올 거 아니죠. 그들은 말한다. 무엇도 더는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잃은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기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 마을도 뭐 산업화로 인해가 지금 사라졌지만은 그 다른 이유로도 또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긴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런 설사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다 실록에 그 사람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듯이. 그런데 마을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런 공동체가 함께 호흡했던 마을에 대한 기록들은 왜 우리는 남기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죠. 그 댐을 댐이라든가 어떤 공단이 들어섬을 해서 이주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가 갚으려면 없기 때문에 아, 이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희생도 있었고 이렇게 살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거대한 산업도시도 있었고 우세 우리들이 살아가구나 하는 기록 내지는 거기에 나온 유물들이라든가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설치 또는 기록관이 있었으면 하는 진실한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진이 항상 우리가 정말 그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원주민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그 하나의 박물관이 역사관이 생기면 그분들의 어떤 진짜 한을 좀 풀어주는 그런 계획이 안 되겠느냐. 어? 이거는 뭐 꼭 해줘야 된다고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줘야 했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슬픔과 아픔을 삼켜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주민이다. 마을재단 그 이제 철거하고 천도제 할 때 그때 이제 재단을 철거하면 이제 그 신을 하늘을 올려야 안 되겠어요, 이제? 천도제 할 때 그때는 막 마을 어른들은 울고 불고 네?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골매기 신을 날려보니까 뭐 우리 마을뿐이 아니었어. 우리 마을보다 뭐 그 천도자 더 크게 하는 데는 뭐 황성동 같은 데 이런 데 뭐 이런 데는 막 엄청 막 옛날 며칠이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막 뒤숭숭했죠 한마디로. 그때는 뭐 가슴이 억누르고 답답하게 이게 무슨 일은 천재지변이라 그때 이런 게 있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 저 서물민들은 이게 실제 몰라가지고 가슴 아픈 거 이거를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 성과
그 나무들 이런 게 참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그걸 뭐 지금 뭐 있다 없다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뭐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뭐 돌아오지 않으니까 참 너무 그냥 막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 일. 그것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좀 서글프고 이거는 참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뭐 사람은 같이 형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향수를 맡을 수 있는 쪽은 어디 가서라도 느껴볼 수가 없거든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자기 고향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잃는다는 것은 그건 자기의 정신세계를 전부 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잃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고향을 그 댐 속에 묻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고향 꿈을 꾸었다면 누가 믿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저는 다 읽었다고 늘 표현했어요. 그만큼 정말 그 신량민 고향에 대한 그 애향심 이게 그 아마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주를 했는데도 그 지역에서 가서 생활하고 삽니다. 그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정서라는 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죠. 집을 이주를 해가 집을 사놓고 집에서 안 자고 그 지역에 공장 안 에리에 안 들어가고 밖에 울타리 옆에 있는 거기에다가 텃밭을 요래 만들어가지고 상추도 심고 고추 마늘도 심고 그리고 또 바닷가는 배로 좀 하나 떼어놓고 그래 배를 타고 또 고기도 잡고 아직도 이주를 했는데도 고향을 잊지 않고 그 자기 살던 그 주위를 맴돌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째 보면 향수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주민의 희생을 딛고 날아오른 대한민국. 그땐 매일 축제였다. 기억이 잘 되다 보니까 저녁마다 회식 문화 매일 고기 먹고 매일 노래 부르고 그 말도 매일 술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관리자들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붉게 타오르던 산업도시 위로 새까만 구름이 몰려들었다. 2008년도가 그 울산 경제 전반적으로 가장 피크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특히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
2008년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 투자들이 다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부분이 지금 현재의 산업도시 위기와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도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또다시 출발하는 그곳의 이야기가 3부에서 펼쳐집니다.